신문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오늘 19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이에 따라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현 당선자도 합법적으로 금배지를 달게 됩니다. 이들과 함께 경기동부연합 소속 인사, 중앙위 폭력사태 당사자, 종북 대학생 단체 등의 인맥이 대거 보좌진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가 안보와 기밀 유출에 비상이 걸렸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면입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지역순회 경선에서 김한길 후보가 이해찬 후보에 텃밭인 세종시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해찬 후보는 누적투표에서 아직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한길 후보와의 격차는 불과 13표 차로 좁혀졌습니다. 김 후보의 3연승으로 이해찬 대세론은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당 60주년인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았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 황선 씨의 과거 문건이 논란입니다. 공안당국이 압수한 문건에는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자신을 분에 넘치게도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으로 지칭돼 있었습니다. 황 씨는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지만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문 8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돈 13억 원을 환치기해 받았다는 의혹을 산 재미교포 경연희 씨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 씨는 정연 씨의 소유에 미국 허드슨 아파트의 전 주인으로 아파트 값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대신 내준 40만 달러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환치기한 13억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중앙일보를 보시죠. 비리 부패 혐의로 중국 공산당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고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중국의 국민 배우 장쯔이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 인터넷 중문 사이트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장쯔이는 홈페이지에 거짓말이 하나님도 만들어낸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같은 신문 3면입니다. 부정선거와 종북 논란에도 끝내 사퇴를 거부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현 의원과는 다르게 부정경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사퇴를 선언했던 통진당 윤금순 의원이 치안부 국회의원직을 수용하면서 세비, 연금 등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비례대표 경선 부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의원직을 완전 사퇴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현금 천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이 입막음 용도로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입니다. 국방부가 통진당 당원 명부를 넘겨받아 당원 중 현역 군인이 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 당원 명단에 현역이 있는 경우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협조 요청만으로 넘겨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다양한 기사를 보셨는데 아무래도 뭐 정치 기사하고 수사 관련 뉴스가 좀 많은 게 좀 오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면도 그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것과 관련한 기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의 주사파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국회의원 자격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인데 각 신문이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를 많이 좀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 같은 그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될 경우 기밀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보좌관들도 대거 입성하게 돼서 우려가 된다는 그런 시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 제목들도 보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들도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원이다라는 그 제목과 함께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사진 싣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진보당 종북 주사파 6명 오늘 19대 국회 입성 이런 기사를 싣고 6명의 그 이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종북 국회의원 시대 이런 제목을 다는 게 눈에 띕니다. 경향신문은 문대성 김영태 이석기 김재현 오늘부터 국회의원에게 문대성 김 형태 의원 이름까지 거론한 게 좀 눈에 띄는 대목이네요, 보니까. 그게요. 그 뭐 문대성 김영태 의원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뭐 여기가 지금 같은 사안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죠. 예. 그리고 또 이 문대성 김형태 의원의 이름을 앞에 쓴 것도 좀 사실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다음 소식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의 아파트 구입과 관련된 의혹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를 팔았던 경연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에 두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도 있기 때문에 각 신문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그 조선 경향은 일면 톡으로 좀 다루게 되는 눈에 띕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좀 살펴봤고요.